오늘 페이지 20페이지, 덕해 2-3번, 아, 1-3번이죠? It is bearing across barrier, North America.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가, 이 베링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링 해협. 바다 이름인데, 베링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시베리아, 여기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선, 캐나다가 있고, 알래스카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지구라고 하면 요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추운 지방이죠. 요 밑으로, 요 시베리아 타고 쭉 내려가면 저 밑에 쪽에는 이제 일본 지역이 있고. 근데 시베리아, 이거 버려진 땅이죠. 북극 쪽하고, 아니, 동서, 남북이니까 북극 쪽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베리아.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죠.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마이너스 영하 70도까지 내려갔다는. 영하 70도면 뭐 사람이. 그렇죠. 물을 뿌리면, 그렇죠. 보통 한 영하 40도 정도가 유지가 된다는. 여러분들 냉동실, 냉동고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에서 25도 정도 되거든요. 거기보다 훨씬 추운 거죠. 거기하고 알래스카하고 있는 사이, 여기가 베링 섬도 있고, 베링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사실 이 베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면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한 단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Before you read, 읽기 전에 How can you get from Siberia to Alaska? 이제 get은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시베리아로부터 알래스카에 어떻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까? 배 타고 가야죠. What's the name of the body? 자, body of the water. 자, 여기선 body of the water 하면은 물의 몸뚱아리? 좀 이상하죠? 해협이라고 합니다. 물 몸뚱아리니까, 근데 바디라고 하는 건 덩어리를 나타내요. 그 물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합시다. Between Siberia and Alaska,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 사이에 있는 그 물이 있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Bering Sea라고 하는 거예요. Bering 해협이라고 하죠. Which are longer? 어느 것이 더 긴가요? In Siberia and Alaska, winter or summer?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에서는 겨울하고 여름 중에 어떤 게더 길까요? 확실합니까? 겨울이 더 길다. 독해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죠? 자, 여기는 뭐, 쌤이 같이 읽는데, context clue라고 하는 게, 이 clue라고 하는 게 실마리란 뜻이에요. context는 문맥이죠. 여기서는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들, 쌤이 밑줄을 긋고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다 찾아오셨죠? 근데 그 찾아오기 전에, 단어를 찾아보지 않고도, 즉,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짐작해서 맞추는 걸 context clue라고 해요. 문맥적으로 실마리를 잡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you can often guess. 자, 당신은 guess, 추측할 수 있어요. The meaning of the word, 그 단어의 의미를 from the sentence, 뭘 보고요? 그 문장을 보고서 해석을 하다 보면, even if,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뭐뭐라고 할지라도라는 뜻이죠. Even if the sentence doesn't explain the word exactly, 그 문장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explain,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장에서부터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단 말이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this lesson, 이번 과에서는요, one sentence says, 한 문장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that lost a lot of food, 많은 식량을 잃게 되었다. When one of the ships sank in a storm, 그죠? 배들 중에 한 척이 태풍 속에 생크했을 때, 이 생크를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가라앉다는 뜻이죠, 물론. What could the storm do?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To a ship, 배에다가. So that the food was lost.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그 식량이 다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태풍이 배에다가 무슨 짓을 할수 있을까? 가라앉게 하는 짓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생크가 가라앉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아스를 할수 있죠. 침몰. The ship probably went down. 아마 배가 went down into the water. 물속으로. To the bottom of the ocean. 물속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정도의 군 찾아보면 있겠죠? When you can guess easily what a word means from the sentence. 자, 당신이 추측을 할 때, 뭐, what a word mean.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장을 보고 잘 유추할 수 있을 때, Don't look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절대 사전을 찾아보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안 찾아보고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쭉 읽을 때는요, 여러분,
단어를 첫 번째부터 찾지 말고 유추를 하면서 모른다는 밑줄 정도만 긋고 한번 쭉 읽어보고 전체적인 의미가 파악이 되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아 가라앉다 내 생각이 맞았군 이 정도로 하면 돼요. Now practice with these new words from this lesson. 이 과에 나오는 새 단어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Use context clue. 문맥상의 실마리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To guess what is bold. 이때 bold는 굵은 글씨란 뜻이에요. Bold word means 이 굵은 글씨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What is bold word means 한번 유추해 보세요. 먼저 joined. 그 다음에 여기는 delay. Gathered. 그 다음에 realize, remind. 여기서 여러분 단어 모르는 단어 몇 번 있습니까? 다 알고 있나요? 그럼 다 알고 있대도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3번에 있는 gathered는 원래 뜻이 뭐죠? gather, 모이다, 모으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 Bering's expedition, 베링에 원정되는 gathered important scientific information, 중요한 과학 정보를 gathered 했다. 뭐예요, 이게? 모으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보를 모으는 거니까. About the interior of Siberia, 시베리아 내륙 지역이죠. interior는 겉쪽이 아니고, 내부죠. 시베리아 내부에 있는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모았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소유는 하고 있지만 사람도 거의 안 살고 너무 추워가지고 갈 일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베리아에 중요한 광물질이 굉장히 많이 묻혀있고 시베리아는 어떤 동물이 살고 이런 것들을 베링이 연구를 수년간의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남아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는 솔직히 말하면 뭐 모르는 데가 있어 없어요? 없죠.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 자 바닷가 우리나라도 섬이 한 2-3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사람도 안 사는 무인도도 많죠. 그죠? 거기에는 뭐 정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도 그 옆에 있는 섬 주민들이 아 저기 섬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랬죠. 일본에서 실제로 섬이 하나 발견됐죠. 이번에 새로. 근데 그 섬이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섬이 발견된 게 아니고 섬이 사라진 게 발견된 거예요. 그 섬이 원래 있었는데 섬이 있었거든요. 마을 주민들도 어디쯤에 가면 섬이 있다. 근데 물론 큰 섬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바위 덩어리 하나가 물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사라졌다고. 근데 그 사라진지를 아무도 몰랐대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아직 모른대요. 마을 주민들도 옛날에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뭐 이 정도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측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물이 깎여가지고 섬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버려진 섬이니까 뭐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겠죠. 근데 이제 너무 멀죠. 육지에서 가려면 몇 시간 걸리고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없겠죠. 왜냐면 집을 지으려면 벽돌도 옮겨야 되는데 벽돌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집 짓는 것보다 벽돌에 배에다 벽돌을 실어서 운반하는 비용이 집값보다 훨씬 더 든대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다고 하대.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바다에다가 무인도를 하나 사가지고 그죠. 돈이 아주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우리나라 말고 저기 태평양 같은 아름다운 섬에는 실제로 헐리우드 스타들이 수백억씩 돈을 들여서 집을 산 다음에 그죠. 섬 하나에 보통 실제로 그 외국 신문 같은 거 보면 300억 정도? 300억에서 1000억 정도면 섬을 하나 살 수 있대요. 거기다가 또 몇백억 들여가지고 헬리콥터 그 만들고 거기다가 해주고 배 타고 아니면 헬기 타고 휴가를 거기서 보내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죠. 돈 많이 벌어서 섬 하나 사가지고 나 초대하면 나 열심히 갈게요. 수영을 해서라도 갈게. 자, in 1733, the most complete scientific expedition in history up to that time left Saint Petersburg, Russia.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어렵죠. 1733년에 이제 complete는 완성된, 완전한이란 뜻이 여기서 가장 완성적인 과학 원정대
in history, 역사상 이란 말이죠. up to that time 하면 그 당시 때까지란 뜻이에요. that time, 그 시대까지 역사상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완성되었던 원정대가 떠났어요. 어디를? 러시아의 피터스부르그라고 하는 장소. 이때 ST는 쉐인트, 성 페테스부르그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지역을 출발했다. 레프트는 떠나다죠. The goal of expedition. 이 원정대의 목표는 무엇이었다? To explore the east coast of Siberia. 뭐 하는 것이었어요? 시베리아의 동쪽 해안을 탐험하고, 그 다음에 to find out. 무엇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이때 if에 다 밑줄. If the Asia and North America were joined. 아시아하고 북미하고, 즉 러시아하고 알래스카하고 were joined.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한번 알아내는 거였어요. 만약 연결되어 있으면 도로를 내가지고 바로 그냥 아시아에서 우리가 러시아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로 버스를 타고 간 다음에 미국으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북한에서 러시아를 통과해가지고 유럽으로 지금 갈 수 있죠. 파리나 뭐 이런 데를 물론 비행기 타면 빠르죠. 하지만 비행기값이 비싸죠. 자동차 타고 가면 싸겠죠. 기름값만 내면 되니까 아주 싸죠. 유럽까지 가려면 비행기 값이 200만 원, 왕복으로 하면 500만 원, 그냥 싸게 가도 한 3-4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기름값으로 하면 기름값 한 50만 원이면 갈걸요. 대신에 이제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대신에 좋은 게 있잖아. 3박 4일 가면서 러시아도 여행도 할 수 있지, 중국도 여행할 수 있지, 중간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봅시다. Scientists planned. 과학자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To report on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to report.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을 세웠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geography, 그 지리학, climate, 기후, plant, animal, 동식물, and custom, and language of Siberian people.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습이나 언어들,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서 보고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지웅이가 그 다음 문장 읽어줄래? The expedition, 여기서부터. 그렇죠. 뭔가하기 위해서. 그 원정대는 시베리아를 건너가야만 했었었죠. 뭐하기 위해서? Reach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를 통과해야 했어야 되는데, Beatrice Bering, the leader of the whole expedition. 전체 탐험대 원정대의 리더 격이었던 Beatrice Bering이라는 사람이 left St. Petersburg with almost 600 people. 거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어요. 원정대가 어마어마히 컸군요. 그죠? 그 당시 18세기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그렇죠. 네, 러시아. 옛날로 하면 이제 러시아 제국이었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The group include a few scientists. 그래서 이 단체는 600명이나 됐고 몇 명의 과학자들도 포함하고 있었고, skilled worker of all kind. 온갖 종류에 있는 숙련된 노동자, 뭐 건축가, 그 다음에 뭐 무슨 전문가, 뭐 이런 것들. Soldier, 군인들도 있었고, sailor, 선원들도 있었고. 600명 전문가 팀이죠. Alex 뭐 이렇게 알렉세이 시리코프라고 하는 사람도 left 나중에 출발했는데, with most of the scientists and tons of supply, 대부분 과학자들 그리고 수톤에 이르는 보급품을 가지고 나중에 출발한 거죠. 한 번에 다 출발하면 너무 규모가 크니까 600명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쉴 거 또 2차로 또 출발하는 거죠. It took 7 years. 몇 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죠. 누가 뭐 하는데? For Bering's and Chirikov group to cross Siberia. 시베리아를 가로지는데 누가? 베링과 시리코프의 그룹이 시베리아를. 이제 it 가주어 to 진주어의 for plus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베링과 시리코프의 단체가 시베리아를 건너는데 7년이 걸렸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They travel mostly in flat-bottomed boat on the river. 그들은 강을 건널 때는 평평한 바닥에 보트를 타고 이동을 했단 말이죠. 베링의 단체는 spend a year in Tobolsk. Tobolsk에서 1년을 소비했죠. Tobolsk는 어떤 곳이냐면, comma where. 그리고 그 Tobolsk는 이렇게 되는 거죠.
David the ship, 배를 한 척 만들어서 explore the upriver, 옵 강을 탐험했던 바로 그 지역이 토벌스크라고 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옵 강. They continue. 그리고 야쿠츠크. 그들은 계속해서 야쿠츠크까지 계속했죠. 야쿠츠크는 또 어디냐면 컴마요. 그리고 야쿠츠크에서는 they spend 4 years, 4년을 보냈던 곳이에요. 거의 뭐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600명 이상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거의 뭐 마을 하나가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겠죠. 야쿠츠크 was only small village. 야쿠츠크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고요. There were many people in the fishing. 거기에는 원정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냈단 말이죠. So they had to build their own building.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될 건물을 직접 짓기도 했고. They also built boat. 보트도 만들고. Explore the Lena River. 그 근처에 있는 레나 강을 탐험하기도 했죠. Then 그리고 they move onto the 오츠크. 오츠크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오츠크, on the eastern coast, 동쪽 해안에 있는 오츠크로 이동을 했죠. 오츠크, 예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과학을 배우면 북태평양 대서양 기압골과 오츠크에 있는 오츠크 기단이 만나서 무슨 뭐 기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치, 이게. It took 2 years, 터무어에서 2년이 더 이상 걸렸죠. To build the ships, 배를 만드는데. So that, 뭐뭐하기 위하여. They could explore and map the east coast. 그들이 탐험을 하고 지도를 만들다란 말이죠. 동쪽 해안을 탐험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위한 배를 짓는데 또 2년이 더 걸렸고요. 베링은 made careful plan, 아주 신중한 계획을 세웠죠. 정말 대단하다. 7년 동안 이걸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there was always 항상 문제가 생겼죠. 예를 들면 they lost lots of food. 자, 대부분의 식량을 잃게 되었죠. When one of the ships sank in the storm. 그렇죠. 그 배들 중에 하나가 태풍에 가라앉아 버렸을 때 식량 대부분을 잃게 된 적도 있고. But finally, 하지만 마침내 their two ships, 그들의 배 두 척은 start for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나다. North America, 이제 남미, 즉 알래스카죠. 알래스카를 향해 떠나게 되었죠. 그죠. They had only one summer instead of 2 years for their exploration because of many problems and delay. 그들은 단 한 번의 여름밖에 갖지 못했어요. 뭐 대신에 2년. 그들의 탐험을 위한 2년. 원래는 2년 계획을 했었나 보죠. 2년 동안 그 남미를 탐험하려고, 북미를 탐험하려고 했는데, 탐험할 수 있는 2년 대신에 한 번의 여름. 그러니까 반년이죠. 반년도 안 되는 거죠. 그것밖에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Because of many problems. 많은 문제와 딜레이 때문에. 딜레이는 뭘까요, 여러분? 지체하다, 연기시키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많은 문제 그리고 많은 지체되는 사항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And summer are short in north. 그리고 북쪽에서는 여름도 짧았고요. 시간이 가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북미를 탐험할 만한 시간은 별로 없었네요. There was most bad luck. 거기다가 더 많은 불행이 있었는데 There was storm. 태풍도 있었고 And the two ship lost contact. 그 배 두 척이 연락이 안 됐죠. 컨택트, 접촉이라는 뜻인데요. 접촉을 잃었단 말이에요. 연락을 안 됐단 말이죠. 야, 네가 오늘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흩어져 보니까 연락이 서로 안 되는 거죠. But at last, 하지만 마침내 sailors, 그 선원들은 on Bering's Peak, 베링의 배에 있던 선원들이 saw mountain, a short distance across the sea, 바다 건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산을 보게 되었고, disprove that. 자, 이것이 데트야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죠. 뭐 북미하고 아시아는 were two separate continent. 두 개의 separate한 대륙이다. separate는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즉 아시아하고 북미하고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죠. Their problem continued. 근데 그들의 문제는 계속되었죠. Their water supply. 그들의 물 공급이 was low. 이제 물 공급이 낮아져서 But when the men went ashore in Alaska 그 부하들이 알래스카에 있는 해변에 갔을 때 They got water 그들은 물을 먹었죠 That was a little salty 약간 짠물이 있는 물을 먹었단 말이죠 물이 다 떨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물을 약간 짠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many of them 그들 중에 대다수가 were sick from scurvy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죠 그렇죠 scurvy 컴마는 disease 질병인데 caused by lack of vitamin C 비타민C 부족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질병
그렇죠. 괴혈병이 막 이렇게 피부가 괴사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When 심하면 죽겠죠. 치료약이 없으니까. When they drank salty water, 그들이 짠 물을 먹을 때, they became even sicker. 더욱더 그 질병이 악화되었다란 말이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물은 다 짜니까, 그걸 먹으니까 그 병이 더욱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지 침이 생기지. Then, 그리고 they start dying.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고, one after 한 명씩 차례대로 죽어나갔죠. As a ship sailed south, 배가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back toward Otsk, 다시 Otsk로 돌아갔단 말이죠. It became lost in storm. 근데 또 다시 돌아가다가 이제 태풍 속에서 길을 잃었고, finally, 마침내, a storm drove in onto a small island. 태풍이 그것을 조그만 섬으로 몰고 갔죠. And the man, 그리고 부하들은 knew, 알게 돼서 their ship could not sail again. 그들의 배가 다시는 항해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 배가 이제 파괴된 거죠. They were in a place with no tree. 그들은 나무도 없는 곳에 있게 되었는데, but there were birds and animals for food. 나무는 없었지만 식량을 할 만한 새와 동물이 있었대요. 그리고 fresh water drink, 마실 물도 있었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it was too late for many of them.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들 대다수에게는 너무 늦어버렸다. Men continued to die from scurvy. 그들은 괴혈병으로 계속 죽어가기 시작했고, 12월 8일, 1741년 12월 8일에 베링도 죽게 되었죠. Was buried in the island. 그리고 그 섬에 묻혔어요. It's now named for him. 지금은 그의 이름을 딴 그 섬, 베링 섬에 묻히게 되었다란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갔다가 한여름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이쪽에서 표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이게 7년의 여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 탐험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하고 재밌고 흥미진진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결국에 이렇게 더군다나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임무를 완수했는데 잊혀져 버렸어요. 왜냐면 자기를 보냈던 왕이 바뀌어버리고 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자기 막 전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보낸 것도 다 까맣게 잊어먹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은 거죠. 봄이 다시 왔을 때 a few remain 몇 명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were able to build a small ship. From the wood, in the old one, 옛날 배에서 뜯어낸 나무판자와 나무판자로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그 섬을 떠났단 말이죠. 하필 그 섬에는 나무가 없어서 배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the Russian government가 had lost interest in North Pacific. 근데 러시아 정부가 북태평양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아 버렸단 말이죠. 베링의 보고서는 was sent back to Saint Petersburg. Saint Petersburg 다시 지방 정부로 보내신 다음에 이미 이제 잊혀져 버렸단 말이야. 정부에서 갔다 왔냐? 그래 보고서 줘봐. 관심 없으니까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고 했단 말이죠. Decades later.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people realize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Bering was great explorer. 베링은 위대한 탐험가였다는 사실을 누군가 발견을 했겠죠. 도서관에서 이제 연구하던 학자들이 뭐지 이게? 봤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그 보고서와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군 했겠죠. Hicks expedition 그의 원정대는 gathered important scientific information about the interior of the Siberia. 시베리아 내부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다 모았었고 made maps from the eastern coast 동부 해안선에 관한 지도도 만들었었고 and discovered a new part of North America 북미의 새로운 지역도 발견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날 We have the Bering Sea between Siberia and Alaska. 우리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있는 베링 해협을 갖고 있죠. 뭐 할 수 있는? To remind us, 우리에게 알려주는 of the lead of the great scientific expedition. 그 위대한 과학 원정대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베링 해협을 갖게 되었다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보면 vocabulary 해서 여기에 A1과 B번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르게 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주말 동안에 지금 해보세요. 지금 쭉 하고 A번, B번 vocabulary. C번 같은 경우에는요. C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그래, 주말에 하고, 그러면 지금은 또 진도 나가면 되지. True, False 하면은 True, False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Comprehension Question은 이것도 한번. Why was bearing's trip called scientific repetition? 왜 베링의 원정, trip은 과학 원정대라고 불리운가? 보시면, There were several kinds of scientists who planned the report in one of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 같은 경우는 꼭 영어로 안 쓰더라도 한글로라도 적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글로. 메인 아이디는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How do you read everything below? Check the box of slowly at 여기 보면 이제 slowly and carefully 글을 읽을 때 천천히 신중하게 읽어야 될 글과 and an average speed 보통의 속도로 읽어야 될 글과 quick 그냥 훅 훑어보면서 읽어야 될 글들을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뭐 a letter from your parents 부모님이 보내준 편지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가 아니면 보통 속도로 읽어야 될지 quickly 이거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A letter from your bank. 은행에서 온 편지. 돈 내라 안지, 안 내라 안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단어. Did Bearing lead, 여기서는 뭐, put the right form. 알맞은 형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Did 주어 동사의 원형이니까 여기는 원형이고. 원정대는 1733년에 피터스버그를 떠났다. 네. 과거니까 여기 left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맞는 형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preposition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 집어넣는 거예요. 전치사는 이제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전치사를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건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가이드 라이팅은 요거는 하지 않으셔도 그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앞뒤로 가고 하면은 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